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전승절에 군수 내부를 사절로 보낸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는 서방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보고도 무인기를 두고 미국 기술을 해킹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전승전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인기는 미국 최첨단 무인기 글로벌호크 또는 리퍼와 매우 흡사합니다.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지난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이 17.08도까지 올라 1일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방위백서에서 19년째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독도를 자위대 작전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 61.82%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호나 식품명의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제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근절을 표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될 거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